그렇구나.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친구인데요, 바로 알리게이터과에 속하는 바로 드워프 카이만 이 악어 친구를 오늘 한번 핸들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와, 소리 엄청 크네. 저는 사실 이렇게 큰 늑대거북이도 키우고요, 뭐 이렇게 앙증맞은 우파루파도 키우고, 요렇콩 귀여운 별거북이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색다른 이색 동물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도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키우고 있는 중인데요, 악어를 제가 처음으로 핸들링을 도전하려고 하는데 소리를 엄청 냅니다. 너무 경계를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우선 1차 시도 실패. 친구야, 다시 해보자. 나와. 꿀차. 신체 검사도 한번 해보자. 오, 오, 야, 야, 이번이 성공이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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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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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자, 여러분들, 이 정도면, 자, 이 정도면 성공이죠? 내려놓을게요. 오. 자, 이 친구가 저랑 함께 한 지 어연 1년. 1년 만에 드디어 이렇게 맨손으로 손에 올린 적은 진짜 처음입니다, 처음. 잠깐, 우선은 살짝 겁이 나기 때문에, 야, 근데 진짜 엄청나게 컸다. 이 친구는 약 7, 8년 정도 성장을 해야 성체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1년 정도 넘게 키워보니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 악어 친구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조금 해가지고 물려도 그냥 피 조금 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리면은 살점이 뜯겨 나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크고 우람해졌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작다. 자, 우선은 맨손으로 아까는 만졌는데 지금은 막상 이렇게 사육장 밖으로 꺼내니까 너무 싸나워져서 보호장갑을 꼈습니다. 근데 이제 악어 친구가 이제 물어도 공격이 안 통하는 걸 알고 이렇게 해서 안심을 시켜주려고 해요. 악어와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와, 이빨도 제법 많이 날카로워졌네요. 와, 이렇게 보니 악어가 나름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연에서는 보통 올챙이, 개구리, 갑각류, 물고기, 파충류, 설치류 할 것 없이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면 모두 잡아먹는 이 친구가 맞춰서 준다고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먹였습니다. 와, 실제로 만져보니까 굉장히 감격스럽네요. 역시나 맨손 핸들링은 아까 사육장 안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네요. 자, 근데 보통 이 악어가요, 자연에서는 악어새 아니면은 뭐 민물고기들이 몸에 붙어 있는 이물질이나 이끼들을 제거해주고 상처난 부위들의 염증들도 조금씩 갉아먹어주면서 치료를 하는데, 뭐 이 악어 친구는 뭐 아프지는 않아요. 굉장히 건강한 상태지만 제가 한번 이 악어새를 대신해서 칫솔로 살짝 청소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도 천천히 살짝 해주면은 얘도 시원할 거예요. 아이고, 그래, 좋아. 승질은 내렸지만 보통 악어랑 굉장히 친해지려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악어도 약간 습관성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 주위에서 껴안고 자고, 어디 산책 나갈 때 같이 가고, 밥 먹을 때 얼굴 마주치고 눈 마주치고 그러면서 신뢰를 쌓아야지만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주인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는 만지지는 못하고 매일매일 제가 눈 마주치고 밥은 주는데, 그래도 아까 맨손 핸들링 성공한 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이라도 굉장히 이 친구한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친구야, 오케이, 이제 그만두세요. 야야야, 야, 아빠를 이렇게 물면 어떡해. 야야야야, 악어야, 아빠를 이렇게 물고 나 안 놔두면 어떡해. 눈 봐, 눈 뒤집힌 거 보소. 야, 너 그러면 안 돼. 안 돼, 너 나중에 크면 어떡할 건데. 자, 보시면은 아직 아기지만은 성깔이 아직 안 좋은 걸 봐서는, 우리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악어일지라도 자연에서 만약에 만나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샤워를 했으니까 물을 뿌려서 샤워 좀 시켜주는데, 와, 야, 몸 너무 더럽다. 야, 너 몸에서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아빠가 좀 오랜만에 샤워 좀 시켰긴 했어. 시원하지? 이런 식으로 이물질이 많이 나오네요. 샤워 시켜줬으니까 누울게요. 그래, 이따가 밥이나 먹자. 응? 와, 그래도 막상 이렇게 시켜주니까 그래도 뭔가 말끔해진 느낌이고요. 우리 악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후에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추후에 박물관을 할 때까지 계속 저랑 함께 할 친구입니다. 물론 성체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이 친구가 죽을 때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겠죠. 앙증맞은 이 악어를 다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같이 키운다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조언해주시고 덕담도 해주시고 악어에게 해주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 한 번씩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가 연천에 갔을 때 가물치 한 마리가 몸이 안 좋아 보여서 데리고 왔는데 악어랑 굉장히 잘 지내는 모습입니다. 옆구리도 다쳤었는데 다 나왔어요. 어우야. 그리고 이 엘리게이터가 중에서 이 드워프 카이마는 가장 작기 때문에 자연에서도 밀렵이 굉장히 좀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사이즈가 큰 엘리게이터 친구들은 밀렵으로 인해서 악어의 가족을 채취하기 위해서 밀렵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 드워프 카이마는 남미부터 널리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악어 중 하나입니다.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악어 근황 소식 겸 핸들링 겸 목욕 겸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우리 아장아장 우리 귀여운 악어 친구가 더 건강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다음에 봐요. 새생. 아, 난 이게 제일 귀엽더라. 붕 떠 있네.